이스라엘군이 1년여의 추적 끝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시누아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하마스의 항복을 요구했는데 하마스는 새 수장을 선출하고 협상 중재국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시누아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찰 중 하마스 전투원들을 발견한 군인들이 교전 끝에 3명을 사살했고 그중 한 명이 시누아르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히야 시누아르 זה המחבל, רב המחבלים, שתכנן וביצע את השבעה באוקטובר, שבו נרצחו כל כך הרבה ישראלים תמימים, ילדים, נשים וזקנים. 갈란트 장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하마스에 항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질 가족들은 즉각 석방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a critical time sensitive development as it relates to the hostages. Their lives are in great danger now more than ever. We are calling on the Israeli government and the US administration to act swiftly and do whatever is needed to reach a deal with the captors.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하마스는 튀르키예와 카타르, 이집트 등 협상 중재국에 시누아르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고 레바논 매체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996년부터 20년 넘게 하마스의 정치국장을 지냈고 현재 해외 조직 책임을 맡고 있는 칼레드 마샤알이 수장 역할을 맡아 중재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선 무장 동맹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 유엔 이란 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시누아르를 순교자로 칭하면서 저항 정신은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남부 국경을 침공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확전을 선언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